멸치덕을 준비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좌회전 우회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라는데요, 여러분들 좌회전 할 때 어디를 보면 되는지, 그리고 어느 기준을 맞춰서 핸들을 배운 핸들을 어떻게 써먹을지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 좌회전 할 때 가끔 많이 물어보여요. 핸들 얼만큼 돌리면 되냐고. 자, 운전은 수학이 아닙니다. 뭐 1-1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6이라는 숫자를 만들 때는 1-5도 6이고, 2-4도 6이고, 3-3도 6입니다. 다양하게 6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좌회전도 그런 겁니다. 내가 어느 타이밍에 핸들을 돌렸을 때, 또 어느 타이밍에 내가 브레이크를 적절히 썼을 때, 이 속도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열만큼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필요한 만큼을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좌회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좌회전은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얼만큼 돌려라 이게 아니라, 예, 이제 좌회전할 때는 어느 타이밍에 핸들을 써야 되고, 그리고 뭘 보고 가야 되는지, 우리가 도로를 놓치지 말라고 늘 하거든요. 뭘 보고 가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왼쪽 주황선 보이죠? 이 주황선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걸 쭉 따라가서 저기 이렇게 좌회전이 이렇게 꺾입니다. 꺾이는데 저 선이, 주황선이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사라질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 자, 보시면 주황선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꺾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꺾으시면 안 돼요. 야, 사라졌지만 우리는 이 주황선이 어딘지 찾아야 됩니다. 왼쪽 보면 저기 주황선이 있어요. 이 주황선이 이렇게 꺾이는데 아직은 이 주황선이 내 사이드 미러 절반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리시면 안 돼요. 돌리시면 넘어갑니다. 아직 저 주황선 꺾이는 부분하고 내 차가 멀리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가면서, 자, 주황선이 점점 오다가 이 사이드 미러 덮으면서 요 끝에 올 거예요. 요 끝쪽에 요 정도 올 겁니다. 요때부터 이제 핸들을 돌리기 시작하는 건데, 확 돌리는 게 아니라 차가 느리면 느리게, 차가 빠르면 빠르게, 예,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러면서 요 노란선이 요 밑으로 아마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핸들을 조금씩 돌리다 보면 여기 밑에 노란선 보이죠? 이 주황선이 이 사이드 미러 요 사이를 벗어나지 않게 요걸 따라갑니다. 요 보시면, 자,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요걸 따라갑니다.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돼요. 속도 빠르면 지금처럼 저처럼 브레이크 쓰시면 돼요. 선 보이죠? 요렇게 따라갑니다. 요렇게 따라가면 더 이상 핸들은 조작하지 않습니다. 핸들 그대로 고정돼 있죠? 요 선이 라인에 있죠? 요 라인에 있는데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저 라인이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보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보고 이제 풀기 시작이에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풀기 시작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저 노란선이 안 보인다고 바로 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안 보이면 어딜 본다? 왼쪽을 보고, 선이 들어오는 거 보고, 이제 밑에 선을 보면서, 밑에 선 보이죠? 요걸 따라가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앞을 보시고, 노란선이 들어오면, 이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좌회전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교차로 좌회전을 해야 될 때 있죠. 요 교차로 좌회전. 요 교차로 좌회전도 이렇게 노란선이 밑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여기 왼쪽 노란선이, 왼쪽 노란선이 안 보이면, 안 보이면, 예, 왼쪽을 중앙선을 보고 따라가는데, 요게 따라가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아예 여기 뭐 횡단보도 위치가 학원마다 틀리고 시험장마다 틀리겠지만, 횡단보도가 안 보일 때, 여기 안 보일 때 횡단보도가 노란선 앞에 있는 경우에요, 요때 핸들을 90도만 돌리세요. 이렇게 90도 보이죠? 90도. 그리고 돌리고 왼쪽을 보시고 이제 갑니다. 90도 돌리고 이제 필요한 만큼 딱 이 노란선이 여기 가운데 사이드 미러 끝에 걸쳐질 때 이때 보고 조금씩 더 돌리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란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앞에 보면 다시 풀리겠죠. 예, 다시 이제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90도만 돌리시면 돼요. 핸들을 한 번에 쓰려고 하지 말고 핸들 나눠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속도가 빨라서 핸들 조작을 빨리 못할 때는 어떻게? 브레이크 써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내가 핸들 타이밍이, 예, 핸들 타이밍이 너무 빨랐어. 그래서 선을 넘어갈 것 같아. 그럼 브레이크 써. 그거 살짝 풀었다가 다시 선을 보고 다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처럼 브레이크를 쓰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핸들이 너무 늦었다. 그럼 핸들이 늦으면 타이밍이 늦은 거죠. 그럼 핸들이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핸들 보실게요. 내가 핸들, 노란선이 넘어갔어. 그럼 브레이크 써 또.
그리고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멀어지면 다시 붙는 거예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쓰시면 돼요. 근데 브레이크를 다들 안 쓰려고 그래. 자, 이번에 내가 안 멈추고 좌회전을 해볼 건데, 자, 90도만 써볼게요. 자, 브레이크는 자, 내려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버스 가고 나서 해볼게요. 자, 이번에 제가 브레이크 떼고 안 멈출 겁니다. 저 중앙선 뒤에 횡단보도 있는 학원만 요거 적용하셔야 돼요. 아니면 중앙선이 안 보이고 천천히 90도로 돌려도 돼요. 자, 중앙선이 안 보이죠? 지금 살짝 보이죠? 그죠? 자, 떼고. 자, 안 보이죠? 90도만 돌립니다. 이렇게. 별로 안 꺾이죠? 그래봐야 한 6도, 7도. 자, 들어오죠, 선. 그러면 이제 필요하면 더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눠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좌회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상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이제 우리 핸들 돌리는 타이밍 이런 거 이제 중요한데, 자, 가끔 이 채전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가지고 중앙선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가상의 선을 그으시면 돼요. 채전기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회전 마찬가지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이 중앙선을 쓱 따라갑니다. 그럼 중앙선이 저렇게 꺾여요. 꺾이는 중앙선이 이제 안 보일 겁니다. 요때 타이밍을 잡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보이죠? 오른쪽에서 잔디밭이 보이죠? 그죠? 저 잔디밭이 A필러와 대시보드 사이에 딱 사라질 때, 요래 사라질 때, 안 보이죠? 하지만 저쪽이 멀리 중앙선 보이죠? 이제는 여기 기준, 이 잔디밭이 기준이 아니라 저 중앙선이 기준입니다. 중앙선이 아직은 요쪽에 살짝 걸쳐있는 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노란선, 중앙선을 항상 놓치지 말라는 거.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이 상태에서 핸들을 여기 9시죠. 이 선이 135도 여기까지만 꺾여요. 이 정도 꺾이면 바퀴 각도는 한 11도 정도 꺾인 거예요.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쑥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저 노란선이 점점 사라지려고 그럴 거예요. 자, 노란선이 점점 사라지죠. 이때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노란선이 계속 보여야 돼요. 이때 끝에서 살짝 보이게끔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럼 더 이상 안 돌립니다. 이제 노란선이 저쪽으로 갈 거예요. 자, 오른쪽 안 걸리죠. 그래서 핸들을 나눴습니다. 자, 한번 연속 동작을 제가 브레이크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쭉 앞에 보고 가다가 이제 오른쪽을 돌려서 보고, 잔디밭이 안 보이면 135도. 그렇죠? 그리고 또 노란선 보고, 그렇고. 이렇게. 이거 135도나 180도. 여성분들은 135도. 키가 크신 분들은 180도 정도 꺾으시면 돼요. 왜냐면 키가 높아서 이 잔디밭이 잘 보여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잔디밭이 금방 사라지니까 135도. 남성분들은, 키가 크신 분들은 180도 정도 돌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135도, 노란선 보면서 돌리기 시작. 이런 식으로. 자, 이 135도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도로주행 나가면 왼쪽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적용을 해볼게요. 자, 교차로니까 도로주행에서, 자, 오른쪽 보시고, 135도, 그리고 왼쪽 차원화 보고, 없으면 노란선 보고 이렇게 도는 거. 이런 식으로. 저처럼 이제 브레이크 떼고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브레이크 얹어놓고 내가 핸들 타이밍이 너무 빨라서 오른쪽에 부딪힐 것 같을 때, 그럴 때 브레이크 쓰는 거. 예, 그 다음에 핸들이 늦어서 중앙선 넘어갈 때 브레이크 쓰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핸들이 좀 빠른 거예요. 노랗지, 잔디밭이 보일 때 돌릴게요. 잔디밭 때 돌리면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럼 브레이크 쓰고 살짝 풀었다가 다시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나눴을 줄 알아야 돼요. 반대로 풀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게 회피 능력입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핸들이 늦었어요. 잔디버스에 안 보이고 한참 지나서 중앙선 넘어갈 것 같아. 자, 돌려야 되는데 안 돌렸어요. 브레이크. 그리고 브레이크 쓰고 떼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 내가 안 넘어가겠죠. 이거 브레이크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운전해서 브레이크 X를 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브레이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만 적절히 쓰면 좌회전 우회전 어렵지 않다라는 거. 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차로 이탈하지 않고 하셔가지고 다들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